야 미쳤네. 이거 어떻게 건너냐. 야 잘못하다가 지금 이 비디오가 마지막 비디오가 될 수도. 터키에 온 지 3일차. 차를 빌려 꿈의 로드트립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밝혔듯 빌린 지 3시간 만에 차를 박살낸 나는 순간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모처럼의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여행을 계속하기로 한다. 맞아. 이거 조율시키면은 저렇게 창문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 끝나면은 그 영수증을 준다는데 그거를 저 앞에 있는 매장 안에 서 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종이 준 거를 이제 점원한테 내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진 차를 이끌고 처음 도착한 도시 이즈미르. 이스탄불에서 5시간 달려 도착한 이곳 첫인상은 완전 부산인데? 감청 문화마을 같은데? 부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 가지고 되게 친근하네. 터키 제3의 도시이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이즈미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바다. 조금만 걸어도 알서는 언덕까지. 완전 똑같다. 그래 이거지. 이렇게 건물 디자인 빼고는 약간 생겨먹은 거는 다 비슷한데. 지구 반대편에 고향과 똑 닮은 곳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웠던 점이 있다.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건너야 되는데. 아 나 야 미쳤네. 이거 어떻게 건너냐. 야 잘못하다가 지금 이 비디오가 마지막 비디오가 될 수도.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진짜 어떡해. 잠시만. 터키의 삶은 이렇습니다. 와 미친 것 같다. 제가 지금 이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이 빨래거리입니다. 빨래거리 이렇게 알아보니까 터키는 코인런더리가 없대요. 그래서 근처에 빨래방을 찾아서 맡게 되는데. 와 근데 여기도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여기 한 보름 정도 있으면서 맛집만 다 부사도 거의 다 완... 아 이건가? 왠지 비주얼로 봐선 이건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할 게 뻔하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 메르와바 메르와바. 네. 잠만 샤브라 가장 다만. 다만? 다만. 산유텐덤. 아, 만유텐. 구글 번역기를 쓰지만 소통이 쉽지 않다. This type for me.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하지만 최선을 다해 본다. Tomorrow? Tomorrow? 아, 안 되는데. 10분 정도의 소통 끝에 뭔가 진전이 되는 것 같다. 아 민망하다. 뭔가 아저씨 앞에서 내 빨랫감이 적나라하게. 좀 많이 부끄럽네. 아, 70. 다맘, 다맘. 어. 다맘, 이거, 이거. 아, 다맘, 다맘. 테시큘레. 테시큘레. See you, see you. 이거 일단 기억하자. 아, 일단 여기고요. 예, 숙소에서 2분 거리. 야, 씨, 못할 거 없네. 말 안 통해도 트랜슬레이 있으면 일사천리네. 우여곡절 끝에 빨래도 무사히 맡겼고요. 이제 이즈미르를 본격적으로 탐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Yeah. Oh yeah. Two. Is it good? Two. All right. This is what? Ah, okay. Then I will take this. YouTube? Yeah, YouTube. This is my channel. China. No, Korean. No English. In Korea, yeah. No Turkey. Klaus. Yeah. English name. 이즈미르에서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이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 보자마자 국제시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중간중간 터키스러운 느낌의 멋있기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한다. 저런 식으로 파는구나. 와 맛있겠다. 그러게 백종원 아저씨 이것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배불러 가지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야 이게 뭐야? 어? 진, 예 진. 아. 구글 트랜스테이스트. 이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나. 만지게 한다고? 와. 이거 운이라는데 대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다. 태식큘레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 적혀져 있기를. 엄마야. 우와. 오, 그럼 꼬레. 꼬레 꼬레. 오, 세운 세운. 부산 부산. 네. 나 너무 나쁜 핸들이 한 거. 아 그러게. 그리고 내가 또 느낀 게 글로벌한 브랜드가 잘 없다고 해야 되나 터키에? 내가 아직 이즈미르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이키나 스포츠 브랜드는 내가 좀 봤는데 자라나 뭐 H&M이나 뭐 그런 거를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적 없는 브랜드들이 많고 다 터키 와가지고 처음 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수트케이스 공간만 있으면은 진짜 한 사발을 또 질러주는데요. 그게 좀 아쉽네. 거리 걷다가 지치면은 이렇게 바다 보면서 디저트도 한 사발이 질러주고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용리라 달라고 했거든요. 530원 열나 싸제. 이런 거리도 그 뭐냐 남포동 뒤쪽에 가면은 있는 그런 거리 아이가 진짜. 맛있다. 시로라기 같은 게 고소하이 맛있네. 바삭하이. 야시 이거 꿀 흐르네. 하나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바지에 다 물려가지고. 아. 색깔 예쁘다. 시계타 저기 있어. 와 근데 비둘기들. 와우. 야씨 미쳤네. 다가가려면 뭔가 고난이도의 뭐 시계가 필요한데. 이게 그 터키식 피자라고 하던데 이거랑 이제 아이란 전통 요거트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카메라. 예, 네, 카메라. 예. 터키 사람들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구만. 이거는 진짜 직접 와서 먹어야 되나요? 아무튼 맛있는 저녁도 잘 먹었고 이제는 빨래를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과연 내 세탁물은 다 씻겨져 있을 것인가? 메루아바 메루아바. 아. 아. 할배가 이 잘하는가 봐. 이마에 막힌 거 보면은. 아이고. 차이 카페? 카페 차이 티. 티. 예 예스. 야 탐험 탐험. 뜬금 없지만 난 가끔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오. 안녕. 안녕. 메르아바 메르아바. 메르아바 메르아바 나스슨 임슨. How are you? 아. 한국에선 5분만 까딱하면 끝나는 일이 외국에선 최소 30분, 심지어 1시간이 걸린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오는 불안과 불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간다. 트리키? 트리키 차이? 자칫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헛짓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완성된 빨래처럼 결과는 나온다는 거. 양말 말아놓은 거 봐라. 아, 너무 귀여운 거 아이가. 이런 내 일상의 소소한 일탈은 어떤 형태로든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된다. 통하지 않아도 즐겁다. 차이 티만큼 따뜻한 할아버지와. 아, 이 설탕을 주네. 그 순간을 웃으며 즐길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동아지 하나 더 즐거웠던 이즈미르 여행 잘 마치겠습니다. 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제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메트로를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에 잠깐 구경해보는 걸로. 아, 야 이것도 완전 우리나라 그 뭐야 부산이랑 똑같은데. 아하 이렇게 생겼구만. 아 저기도 개, 저기도 개가 있구만. 오 저렇게 제 개 차고 지나가면은 저 시큐리티 막 시큐리티 지나가고 막 그런 게 있네. 일로 안 나가볼까?